지난 12월 3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장애인의 날이었는데요. 장애 인식 개선을 비롯한 장애인 먼저 실천 운동을 펼쳐온 이들의 공로를 시상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2023 장애인 먼저 실천상 시상식, 올해 수상자들의 이야기를 김은별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달 28일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에서 2023 장애인 먼저 실천상 시상식이 개최됐습니다. 장애인 먼저 실천상은 장애인식 개선과 사회통합을 위해 노력한 개인과 단체를 선정해 시상하는 행사입니다. 12월 3일 세계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열리고 있으며 올해 28회째를 맞이했습니다. 올해 대상은 SC제일은행 임팩트 앤 인게이지먼트 팀에게 돌아갔습니다. 우리 사회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그런 청소년들의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또 경제적 자립을 돕는 사업을 지금 전개하고 있습니다. 점자 도서 책 제작을 지원한다든지 혹은 시각장애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경제교육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활동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SC제일은행은 사회통합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을 펼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청년층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퓨처메이커스 캠페인,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동화책 제작과 배포를 통해 사회공헌 활동에 기여했습니다. WBC 복지TV 회장상은 장애인권 옹호활동단 삼별초와 이수현 푸른서울중학교 교사에게 돌아갔습니다. 장애가 있는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학교 현장에는 굉장히 소외되는 아이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이 모두 다 행복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날을 꿈꾸면서 교사로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활동과 전원이 장애인 당사자로 구성되어 있는 장애인권 옹호활동단 삼별초는 2017년 창원에서 장애인이 대피 가능한 재난대피소 315개를 현장 조사하여 장애인의 안전취약에 대해 이슈화시킨 바 있습니다. 장애인 차별이 계속될 건데 장애인 차별이 계속되는 우리 삼별초도 계속 그 정신이 이어가리라 생각합니다. 한편 이날 시상식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우수실천상, 이달의 좋은 기사 감사패 등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은별입니다.